안녕하십니까, 문재인입니다. 뭐 좋았던 순간이 아주 많은데요. 좋은 정책 발표할 때마다 행복하죠, 기쁘고요. 5.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때 그때 참 좋았습니다. 우선 이물련 행진곡 재창할 수 있게 된 게 아주 기쁘고요. 그때 돌아가신 아버님께 드리는 편지 낭독하면서 그 눈물을 흘리신 그 여성분, 이분이 어깨에 머리를 묶고 그냥 펑펑 우시는 거예요. 어깨가 막 들썩들썩할 정도로.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해서 이분의 서러움이 다 녹아서 없어질 수 있다면, 그리고 또 내가 또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혁명은 사실 퇴근 시간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퇴근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뭐 각종 보고서들을 봐야 되니까요. 심지어는 다음 날 일정에 관한 자료들을 퇴근 후에 관저에서 받아서 보기도 하니까, 이 퇴근 후에도 이제 자유롭지 못한데, 그래도 시간이 나면 이 관저 주변을 특히 우리 마루 또는 토리 찡찡이 하고 함께 이렇게 또 산책을 한다든지, 찡찡이는 또 함께 TV 뉴스 보는 걸 좋아합니다. 그래서 뭐 그런 시간이 좀 행복한 시간이죠. 음식이요? 네. 저는 뭐 음식은 그냥 뭐 된장찌개 또는 김치찌개 뭐 이런 식으로 좀 단촐한 음식을 좋아해요. 근데 지금 청와대니까 또 대통령이라고 자꾸 좋은 음식 많이 주려고 그래서 살이 찔까 싶어서 걱정입니다. 저는 이니 별명 좋아요. 그 전에는 제가 성이 문씨라서 그냥 달님이라고 많이 불렀거든요. 저에 대한 아주 사랑을 담은 그런 이제 애칭인데, 그것도 이제 좋기는 하지만 약간 좀 쑥스럽잖아요, 듣는 저로서는. 근데 이니 하니까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져서 좋고요. 뭐 수기도 제가 옛날에 그렇게 부르기도 했으니까 그것도 좋은데, 우리 이낙연 총리님, 연희는 이낙연 총리님은 제보다 연세가 좀 더 많으시거든요. 괜찮은지 모르겠네요. 우선은 대통령이 근무하는 장소가 달라졌죠.